안녕하세요. 부양란 무풍입니다. 부양란 난주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구독자님 한주 동안 그동안 별일 없었죠? 자, 지금부터 제 37차 난주 여행 물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비올라시아 세미알바 큰 대주예요. 올해 벌써 꽃이 이제 세 번째 피는 나이에요. 꽃도 날레판이 큼직하게 안 있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피고,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 졌습니다. 먼저 피고 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얼마 전에 여기에서 피고, 이게 커튼키가 크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안 있습니까? 계속 꽃은 피고 지고 합니다. 멋있죠? 하, 진짜 옆에 놓아도 향도 안 있습니까? 굉장히 진하게 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영상으로 보면은 꽃이 상당히 예쁠 거예요. 지금부터 난초 여행, 제37차 물주기 여행. 오늘은 난초 여행에서 난초 여행에서 습하고 너무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번 한 주는 또 물을 쉬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물을 쉬는 이유는 난초들이 언제는 워크레나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꽃이 오는 시즌이라 가지고 이제 점차 물을 줄여가야 됩니다. 줄여가기 때문에 이제 요번 한 주는 이제 물을 안 주고 쉬겠습니다. 쉬고 참한 가지 이제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시부터 생방송을 해가지고 우리 난초가 그동안 잘 자랐던 것을 소개하고 난초 종자를 또 이래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한번 나갈 때마다 있으면 10개씩 판매를 진행할 거예요.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서는 통신 판매, 우리 사업자 판매를 안 있습니까? 저희들을 그걸 걸어두고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하겠습니다. 판매를 하고 되도록이면은 불법이나 법에 위배되는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항상 부양은 날로 발전하는 부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선두를 보이고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 안쪽으로 난을 조금 소개하고 난초가 우크라이나들이 꽃이 어떤 시기에서 어떤 시점에서 오는가를 아십니까? 제가 한개한개 소개해가면서 오늘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가지고 짧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들은 이제 대형 카델리아 매번 제가 저희들이 선전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래 하는데 올해는 트리안의 콩칼라 아니십니까? 올해 완전 대박 날것 같아요. 전진이 6개, 7개씩 해가지고 꽃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도 꽃밖에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런 아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은 아까워서 분촉을 못합니다. 꽃이 완전히 확 이렇게 펴주지 않습니까? 꽃들 보고 그러는데 여기도 테라는 콩칼라예요. 오리온입니다. 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어딥니까? 황준희님이나 유동빈 씨 여기에 이제 딕바이안 아니십니까? 요 정도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저 밖에 가면은 제가 아니십니까?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그 부양에도 요 정도 신화 자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그 계속 물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젠만이 그렇게 다니십니까? 올해 그건 아니십니까?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동안 계속 꽃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피고 나면은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형 카델리아 원종들이 아니십니까? 올해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물었습니다. 많이 물고, 꽃도 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저희들이 부양에는 딕바이아나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고 여기는 아래쪽에 물이 조금씩 가가지고 이게 이제 꽃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 하죠. 저희 이제 딕바이아나 있습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뿌리. 그죠? 저 위에서 이제 신화 나오는 거니까 뿌리 아니었습니까? 뭐 벌써 뿌리가 약 한 80cm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는 애들은 물을 많이 주면 이 뿌리가 죽어버려요. 뿌리가 가늘게 해가, 뿌리가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자기들 섬만 있으면 계속 자라 내려오기 때문에 그지 물을 많이 안 주셔도 될 거예요. 요거는 브라질에서 요번에 이제 수입했던 이제 여기 순화 과정은 저희들이 순화를 시켜가지고 대드림이면은 꽃이 필 수 있는 사이즈 그걸 대가지고 꽃망울이 맺으면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대드림 부양에서는 판매를 합니다. 여기는 카타세룸. 우리 한국에 알려진 카타세룸은 거의 한 90%가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사이테스 발급을 받고 우리 종자를 하기 위해서 아니습니까? 종자를 해서 브라질에서 이제 이렇게 갖다 세우면 저희 한 30종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요번에 받아였습니다. 무늬 히쿰입니다. 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입니다. 요쪽에도,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요거는 골든 피코크고, 요쪽에도, 요쪽에 하나 둘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 여기도 꽃에 나오는 게 있네. 여기는 뭔가? 아, 슈레데레가 꽃이 나오네. 슈레데레가 꽃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꽃이 필지 아니습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에 브라셰볼라 있습니까? 하고, 이게 쿠쿠메리아눔인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이게 내가 이름을 확실히 쿠쿠메리아눔인가 그거하고 교배가 된 건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밤에 엄청난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예쁘죠? 자세히 보면은 진짜 정말 예뻐요. 밤 되면은 여 앞에 지나가는 것 보면은 하고 여기에 위에 요거 지고 나면은 아직까지 꽃대가 세 개가 더 늘어올 거예요. 세 개가 위에 봐보세요. 요 위에 서 가지고 있는 거는 꽃대요. 저쪽에 하나 뻗은가고 꽃대가 지금 꽃들 행성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 요거는 아마 전시회 때까지 오셔도 꽃이 있을 거예요. 안에 새들이 이제 잠잘 시간이 돼가지고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들이 꽃망울을 맺은 아이들도 있고 지금은 있으면 항상 이래가지고 꽃들 이제 이래가 조금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엔시클리아입니다. 모닝글로리 교배품이에요. 렉스인데, 요 카톨리아는 렉스인데, 저희들이 올해, 신화 올리기에 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꽃집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생산을 해가지고 요 아이들이 2차에서 꽃집이 올라올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해야죠. 아, 요 아이도 이래가지고 교배인데 옛날에 싱하이에서 만들어진 거 저희들이 이제 그때 이제 그 구매를 했던 건데 교배품이에요. 요것도 꽃은 이쁘고 향도 아주 좋은 향이 고급적인 그런 향이 납니다. 멋있죠? 예쁘죠? 그죠? 지금 해가 져가지고 조금 오늘 제가 이래가 늦장 부리다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없어 충전시키다가 조금 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영상이 아마 한낮에 밝았을 때보다는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아, 요 아이가 꽃이 거의 뜰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꽃이 될 수 있는 사이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들이 요 정도 되면은 보통 보면은 물을 끊어 주시길 바랍니다. 끊어 주시지 않습니까? 꽃이 계속 물을 주면은 또 다시 신화가 나기 때문에 요렇게 물을 주다 보면 요렇게 신화가 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는 꽃을 못 보고 내년에 꽃을 봐야 될 거예요. 요 아이들은 이제 물을 끊고 나니까 꽃이 바로 밀려 나옵니다. 밀려 나오고 요 아이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뚱뚱하게 꽃이 정확하게 아니습니까? 그죠? 뚱뚱하게 이렇게 나오죠?
요 아이는 여기 한번 봐보시면은 납작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꽃이 아니에요. 신화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미 이제 열해가지고 또 이제 또다시 이제 물을 조금 끊기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야 나중에 신화 성장을 잘할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요리 되면은 물을 이제 어느 정도 꺼내주셔가지고 꽃이 밀려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물을 떠줘버리면은 또 신화로 가버립니다. 요런 아이들은 곧 꽃서식이 오겠죠. 그죠? 꽃서식이 오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기다려주셔야 돼요. 물을 안 주고. 요는 요렇게 작은 아이들도 꽃이 옵니다. 물을 어느 정도 좀 그러면 꽃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선택하셔가지고 한 발별을 받든지 안 그러면은 꽃을 이제 내가 보시든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 몫이겠죠. 여기에 정확하게 있네. 요 정도 되면은 요렇게 되면은 봐보세요. 이 전진해서 요렇게 올라가기 자리를 잡으면은 요 물을 주면은 요 아이들은 물을 주면은 있으면 요 아이들은 꽃이 안 됩니다. 꽃이 안 되고 또다시 신화를 밀어내 버리고 나중에 꽃이 피더라도 아니십니까? 그죠? 입속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입속에서 나오면은 에너지를 뭐 비축했던 에너지가 2개 잎을 키우고 꽃을 키우고 나면 꽃이 작아집니다. 꽃이 한 송이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꽃을 두 송이를 나란히 드는 것 같으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꽃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꽃이 나와 가지고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물을 주면은 그죠? 또다시 꽃도 이상해집니다. 여기도 지금 요것도 향후 앞으로 한 10일 있으면 꽃들 학정을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부양란 농원자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 부양란 농원에서는 대대적으로 어제 15개를 나가가지고 어제 순식간에 약한 30분에 있으면 15개를 완판 매진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양란 그 카페 회원들을 특별 이벤트 할인 단가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한 화분당 거의 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아니십니까? 그죠? 많게는 10만 원 할인해 드린 것도 있어요. 1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일본에서 구매한 단가에서 이제 구매해가지고 길러 크게 길러가지고 화분 다 하고 수태 갈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른 거그 금액을 거의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부양 카페에서 첫 판매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벤트 할인 단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 낮춘 거예요. 여기 몬스테라 알보예요. 얼마 전에 두 개가 쌍으로 있었는데 하나는 분실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제가 어떤 면에서는 뭐 고객 차원에서 저희들은 뭐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요 몬스테라 알보예요. 알보가 아니고 몬스테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그거 여기에 쳐다보세요. 이게 꽃이 피어가지고 씨방을 맺고 있습니다. 요것도 씨를 받아가 얘들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딥니까? 이거 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여기에 노빌료들도 지금 한창 이래가지고 살을 찌고 있습니다. 살을 찌어가지고 노빌료들도 발브가 완성되고 나서 아니십니까? 물을 끊으면은 분명히 꽃 옵니다. 거의 추위 뭐 이게 고온에서 이래가지고 꽃을 피운다. 이거는 낭설이에요. 그거는 키우는 사람 따라 있습니까? 틀려가지고. 그러는데, 넬리아 이것도 교배종인데, 요것도 삶은 핑크. 그죠? 색살이 봉숭아 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요것도, 이게 올해는 꽃들이 많이 피었네요. 많이 피고. 올해 여기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래가지고 요거는 원래 한번 꽃을 밀어내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그 꽃대에서 다시 꽃대를 형성해가지고 꽃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노빌리오 다녔습니까? 이래가지고 저희들 새가 좋습니다. 보통 보면은 지금 한창 발부가 커지는 상태. 포베시아
보배씨도 올해 우리가 저희들이 보배씨 꽃세 번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요번에 피는 거는 꽃이 한 송이서밖에 안 다네요. 지난해에서는 뭐세 송이 네 송이서 앞번 요 앞번에 팔릴 때는 세 송이 네 송이서 피었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우리 부양에 첫 워크라는데 여기에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나벨 차고 때문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금 했는데 되도록이면은 일반 이제 이래 가지고 일반인들이 판매하는 거 검증되지 않은 거는 이래 가지고 사는 어떤 빈번한 나벨 사고가 있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이래 가지고 어둡다고 조명을 켜주네요. 요거는 아직까지 꽃들 아직까지 맺어 조금 아마 곧 이제 꽃들 맺을 것 같아요. 꽃들 맺으면은 요것도 이제 그 판매를 할 거예요. 이게 아마 금액이 덩치가 커서 금액이 좀꽤 나갈 것 같은데 재단 이래 가지고 한번 그 약속한 것처럼 저희들이 낮추어 가지고 한번 판매를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10년 정도 기르니까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한번 꽃 올라오는 거 한번 여기저기서 꽃대만 이래가 13군데서 올라옵니다. 꽃도 이래가지고 피는데 여기저기서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여기도 부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도 보면 요거는 옛날에 진주에 실크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크 실타래 아니었으면 숯에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붙는 요거는 이게 요것도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들이 붙인 거예요. 붙여가지고 제가 정말 화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분만 그 해가지고 우리 밑에 그 화분 밑에 받침을 그걸 원통으로 말아가지고. 원통을 말아가지고, 이제 제가 분살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부작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숯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오늘날, 이제, 분망의 유래가 된 거야. 이쪽에도, 이게,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 앞에 아직까지 파란기가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죠? 파란기가 남아있는데, 요렇게 하얘지면은 아니십니까? 요렇게 하얘지면은, 요 반대편에 하얘지면은 꽃이 옵니다. 그 물을 말리면은, 그죠? 이렇게 파라 있을 때는 꽃이 잘안 옵니다. 그럴 때는 아직까지 더 성장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에서는 곧꽃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 요거는 곧꽃 밀어낼 겁니다. 여기에 세미알바 아까 내가 말씀드리죠. 이게 세미알바 하얘지면 꽃이 나올 거는 요 빼짝 내다 밀어 보이죠? 이게 발브가 하얗게 완성이 되면 안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려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꽃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한번 봐보세요. 발브 엄청나게 안 했습니까? 모든 발브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저희들이 판매를 못했던 게 아직까지 발브가 푸른기가 있기 때문에 대드리기면 안 했습니까? 하나고. 푸른 기가 없이 아니십니까? 이제 신화가 또다시 나올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화가 요 정도 자라면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다시 이제 길러가지고 신화가 뿌리 내리고 길러서 꽃들 내년에 보시면 되니까 그죠? 그러겠어요. 이제 그런데 요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더만 요렇게 되면은 양쪽에 볼이 약간 볼록하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꽃들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발버둥 이제 완성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조금 줄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한 타임 발버가 완성이 잘 됐는데 한 타임을 놓쳐가지고 물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신화로 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2월달이 아니었습니까? 꽃들 봐야 됩니다. 부양에도 그런 실수, 저처럼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 그죠? 연출이 됐는데, 이런 아이들은 제가 오늘 어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요 신화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요 신화를 조금 더 길러가지고 판매를 할 거예요. 폴리하고 혼자 열심히 자라고 지난해에 물방울 그죠?
아, 여기에 물을 말리면은 요렇게, 요렇게 조금 요래 내밉니다. 여기에 꽃입니다. 물을 주시면은 잎으로 가버립니다. 저쪽에는, 여기도 제가 잠깐 요거까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들은 올해 신화만 아니었습니까? 30개를 넘게 받았습니다. 올해 받은 신화만.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올해 받은 그만 신화는 처음에 올해 그이큰 분에 심을 때, 총발, 묵은 발부가 15개였습니다. 15개인데, 신화가 16개 나가지고, 올해 또 신화가 있습니까? 거의 한 15개는 내가 재보진 않는데 15개나 16개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 정도 날 거예요. 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올해 꽃들 못 보더라도 완전히 대성한 셈이죠. 그래하고 저희들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야간에 오셔도 됩니다. 조명 멋지게 다 달아가지고 설치를 해놨어요. 갈비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야간에도 이렇게 멋지게 촬영해 그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비님. 오늘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만 하고 저희들은 우크라이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세미알바가 여기에 그 어딥니까 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아니십니까? 제가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꽃들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그분한테 이제 요거는 판매를 할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이나 뭐 요걸 해가지고 요거는 꽃든 거의 95% 확정적이에요. 물안 주고 어떤 이변이 없으면 무조건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카페 회원님들이나 부양을 아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그죠? 어떤 분을 해가지고 올해 세미알바들은 여기 오신 건 이제 몇분 이제 가지고 나가셨는데 다 이래가 꽃들을 확정된 거는 다 지금 꽃들을 올린다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꽃일 가능성이 90%예요. 90%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요게 유튜브 끝나고 나서 아니면 저한테 문의가 오겠죠. 그죠? 제가 어떤 뭐좀 보고 어떤 한 분한테 아니십니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분양입니다. 오늘은 지금 조금 어두워가지고 제가 늦장 부리다가 있습니까? 배터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생방송으로 6시 돼서 우크라이나 집중 판매를 하겠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